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싶어서 이 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이 대회 전에는 제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는 것은 점점 기대를 만들어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이 질문은 14살에게 물어봤으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은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일과 꿈이 있어서 이번에 다닙니다. 그때 14살 때는 특별한 목표가 없어서 그 지금 미래를 저는 나대학교 2학년 학생이고 세종한국어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의 삶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가 그리고 이런 목표는 매일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목표가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목적도 없고 방학 감각도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쉬지만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세울 것입니다. 행복한 가족이 많이 충격해서 저는 제 가족이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국제 무역을 천국 가고 싶고 졸업 후에 좀 한국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업 방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저는 또한 뭔가로 배우고 탐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채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배우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이에요. 특히 외국어로 더욱 그래요. 그 일본 말하기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저는 전문성을 갖춰서 토형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한국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사는 곳은 아부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10년 후에 나의 모습, 내 미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과 판소를 응하는 제9의 나이지아 가수는 하연지 것입니다. 나이지아에서 제주의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한국어에 대한 여전히 이런 사람들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아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